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서대리는 경제적 자유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최고의 배당 ETF로 S&P500 ETF를 소개했고 실제로 매월 모아가고 있습니다. S&P500 ETF를 최고의 배당 ETF로 선택한 근거에 대해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지만 배당금으로 월급에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한 배당 ETF의 본래 목적에 비해 S&P500 ETF인 부시가 배당률이 조금 낮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포인트이긴 합니다. 부의 시가배당률이 1.27%로 카카오뱅크 1년 예금이자가 세전 1.8%인 만큼 당장의 배당률 자체만 보면 확실히 S&P500의 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대리가 부를 최고의 배당 ETF라 생각하고 실제 투자하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이 더 메인이긴 하지만요. 여튼 S&P500 ETF의 시가배당률이 예금이자보다도 낮다 보니 조금 더 시가배당률이 높으면서 S&P500과 비슷한 주가 흐름도 보여주고 매년 의미 있는 배당금도 인상하면서 주당 가격도 10만원 정도로 저렴한 배당 ETF를 하나 더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와 함께 경제적 자유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꾸준히 모아갈 두 번째로 최고의 배당 ETF라고 생각하여 서대리 역시 배당금을 통한 현금 흐름 규모를 더욱 키우기 위해 앞으로 매월 꾸준히 모아갈 계획입니다. ETF.com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배당 ETF 중에서 부 다음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배당 ETF는 찰스 슈왑의 SCHD입니다. 부와는 다르게 SCHD의 이름에는 당당히 배당금을 의미하는 디비던드가 적혀있기 때문에 진정한 배당 ETF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SCHD는 2011년 10월에 상장하여 운용 역사가 10년 정도로 짧은 편이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그 가치를 증명했고 앞에서 서대리가 언급한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선 SCHD는 S&P500 ETF보다 시가배당률이 높습니다. 시가배당률 2.75%로 VOO보다 무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같은 투자금으로 더 많은 배당금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SCHD는 시장지수와 유사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와 비교했을 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연간 수익률이 매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특히 2021년의 경우 S&P500 ETF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배당에 특화된 ETF가 S&P500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SCHD는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SCHD의 세 번째 강점은 꾸준한 배당금 인상입니다. 주가도 꾸준히 잘 오르는데 배당금마저 매년 인상폭이 상당합니다. 배당금을 1년, 2년 정도 인상해주는 ETF는 많지만 상장하고 나서 9년 연속 배당금을 올려주는 ETF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도 시원시원하죠.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무려 12%가 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웬만한 인플레이션은 배당금 인상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2012년 SCHD 한 주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0.8였는데 2021년에는 한 주당 $2.25를 지급하고 있으니 9년 만에 배당금이 2.5배나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부의 경우 2020년에는 배당금이 전년 대비 줄었지만 SCHD는 명품 배당 ETF답게 2020년에도 2021년에도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CHD는 S&P500 ETF인 부에 비해서 주당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S&P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스파이, 부, IVV와 같은 ETF들은 한 주당 40만원이 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데요. 물론 요즘은 미니스탑을 통한 소수점 투자, SPLG와 같은 대체 ETF, 만원대인 국내 상장 S&P500 ETF 등등 대안은 있지만 각각 아쉬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SCHD는 S&P500 ETF와 비슷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면서 배당금도 꾸준히 인상되고 있고 주당 가격마저 저렴합니다. 한 주당 $81로 약 9만원 정도인데요. 물론 9만원도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40만원, 50만원에 비하면 확실히 매력적인 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CHD는 어떻게 주가 상승과 배당금 폭풍 성장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SCHD의 기업 선정 조건들이 워낙 깐깐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10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했고 시가총액이 5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 현금 흐름 대비 부채 비율, ROE, 배당률, 5년 배당 성장률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점수화한 후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개의 기업을 선정합니다.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 비중은 4%가 최대 한도이며 섹터별 비중도 25%가 한도이기 때문에 특정 섹터에 쏠리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SCHD에는 단순히 고배당 기업이 아닌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우량한 기업들만 알차게 담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 리스트를 보면 애초에 배당주로 유명한 코카콜라, 펩시, 버라이즌 뿐만 아니라 화이자, 홈디포, IBM 등 다양한 섹터의 배당 성장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배당을 지급하는 빅테크 기업이 없는데도 S&P500의 주가를 잘 따라가면서 배당률은 더 높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명언처럼 돈 잘 벌고 배당 잘 주는 우량주들에만 투자해도 시세차익과 배당금 현금흐름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는 행복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SCHD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시장에서는 소외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연간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근 10년은 기술주가 워낙 잘 나갔던 시기다 보니 아무리 배당 재투자를 한다고 해도 나스닥 ETF인 QQQ를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 이어진다면 SCHD의 수익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SCHD의 두 번째 아쉬운 점은 하락장에서 시장과 비슷하게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배당주나 배당 ETF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이 적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도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SCHD는 S&P500과 비슷한 주가 흐름 덕분에 하락할 때도 같이 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SCHD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 SCHD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상장했습니다. ETF 이름은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인데요. 주당 가격도 1만원대로 저렴하다 보니 이걸로 모아가도 될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한 서대리의 생각은 조금 더 지켜보자입니다. 물론 SCHD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에 기본적으로 좋겠지만 국내 상장 ETF들의 비정기적인 배당금 지급이나 작은 거래 규모, 들쑥날쑥한 배당금 등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SCHD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당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물론 어느 정도 운용기간이 쌓여서 배당금 지급이나 금액 자체가 검증된다면 연금계좌에서 모아가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리에게 있어 최고의 배당 ETF는 여전히 S&P500 ETF인 VOO입니다만 VOO와 SCHD를 비교했을 때 배당 측면에서는 SCHD가 확실히 우위에 있고 주당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통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싶다면 SCHD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리츠 섹터를 함께 투자한다면 배당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어 매달 모아가는 리얼티 인컴과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대리는 앞으로 SCHD도 매월 무지성 매수를 통해 조금씩 모아갈 계획이고 월급날마다 업로드하는 무지성 매수 영상을 통해 매수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 기념으로 일단 한 주를 매수했는데 사자마자 떨어지고 있네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